오, 이거 뭐야? 이거 바다 달팽이 아니야? 군소인가? 이거 뭐지? 두 마리네. 두 마리야? 응. 아니야. 요거랑 요거랑 따로 움직이고. 아, 그러네. 이거 뭐지? 우선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마리가 약간 그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슬라임 같이 움직여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흔히 하는 플라나니아 바다 버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신기한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휴, 진짜 많아요. 야, 오늘 한가득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 누가 돌멩이를 넣는 거지? 누구야 이거? 우리 밀엄 먹이도 잡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없던 이 친구도 잡았어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솔방울이잖아. 먹어 이거. 오, 뭐야 이 친구들 뭐 먹고 있는데? 짝짓기 하는 건가? 혹시 죽은 동족을 먹는 건가? 아닌데? 그냥 붙어있네요 여러분들. 붙어있는 동족이 붙어있는 이끼를 먹는가 봅니다. 오, 여기 바다 진거미 새우. 여기 바다 진거미 새우. 박하지? 자, 여러분들은 맨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장갑을 끼거나 집게로. 뭐 좀 잡으셨어요? 이 형 너무 아 진짜 박하지 한 마리 잡고 뭐 메이플 스토리 하세요? 핸드폰 아 핸드폰 지퍼백 있어요. 아 너 지금 메이플 스토리 하세요? 아 이 친구 잡아달라니까 뭘 얼마나 잡는 겁니까? 이거 한 마리만 가져갈 거예요. 한 마리만 그만 잡아주세요. 메이플 스토리 하지 마시고요. 뭐 잡았어? 야 너 뭐야 옷이 왜 빛나냐? 네, 여기가 넣었는데요. 뭐 잡았어? 한 그 안 놀랄게. 야 뭐야? 야 문어 두 마리 해삼. 오케이. 야 역시 2조는 다릅니다. 노랑. 야 뭐야 이거는? 박하지 헷갈려? 여보. 와. 야 오늘 낙지 수확이 너무 좋은데? 저도 잡았어요 여기? 아니 낙지 아까 두 마리. 아니 근데 저기서 되게 희한한 거 봤어. 여기 봐봐 진짜 희한한 거 봤어. 낙지는 그렇다 치고 이거 너네 한 번도 못 봤을걸? 아 이건 잠깐 버리자. 이거 돌인데요 이건? 아니 이거 뭔지 알아 너네 이거? 뭐요? 그거 움직인다니까? 아 진짜야 두 마리야. 여기 한 마리 있잖아 여기. 메타몽? 그거 한 마리 이거 두 마리야. 이거 뭔지 모르지. 아이 돌이 다 해삼처럼 생겼어. 어? 뭐가 나왔어? 어. 이거 뭐냐 이건? 독 있는 거 아니야? 아 불가사리야 불가사리. 이거 잡아줘. 잡아요? 독 없어요? 어 괜찮아. 오 뭔가 이게 느낌이. 오 뭐야 깜짝아 씨. 왜 뛰었어? 아 저기 있잖아. 빨리 잡아봐 저거. 알아서 선생님이 잡을게. 오케이. 이건 뭐냐 이거 화살인데? 이거. 와 왜 이렇게 같아? 어. 이건 뭐예요? 어? 기생충 아니야? 미꾸라지?
야, 징그러워. 여기다. 와. 근데 흔한 건데 빠르다. 여기조는 확실하게 다르네요. 물이 깊은 데에서 문어가 나올 법하기도 하고 상어가 나올 것 같은데. 여와. 자, 여러분들 여기 박하지. 어, 야. 어디 갔어? 아이씨. 빠르다잉. 야, 아픈데? 야,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거 좀 매운데? 뭐야, 다리 끊었어. 와. 야, 손 조심해라. 오, 크다. 야. 박하지 파티다. 조심해. 물린다. 힘으로. 박하지 파티. 박하지? 개 종류는 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뭐? 좀 이상한 거 있어? 아, 나도 아까 이거 봤는데 이거 뭐 따개비 이런 전복이다, 종류 아닐까? 전복이다. 왜 전복이라 하자. 자, 여러분들 전복. 아니야. 뭔가 여기 느낌 좋아. 뭔가 느낌이 좋아. 아, 근데 무거워. 우와, 자. 어, 개는 있네, 개. 오, 조개다. 야, 신선한 조개를 잡았습니다. 오, 크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잡았는데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선은 좀 바깥으로 다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얼른 나갑시다. 와, 이 친구도 뭔가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암으로 불가사리 맞아? 아마도요. 아마도? 별불가, 제가 아는 거 그거하고 별불가사리밖에 없는데. 암으로가 그렇게 생겼을 거야. 와, 소라기 짱 커. 옆에 소라기였어. 앞벌에 묻혀 있어. 뭐가? 아까 본 거, 물고기. 소라. 와, 이제 물 들어온다. 오. 아니, 엄청 크다. 야, 꽃게 아니야 이거? 와, 이거 꽃게 아니야? 와, 이거 나온 거야? 에? 이쪽으로 나온 거야? 야, 진짜 커. 와, 꽃게인 줄 알았네. 흙에서는, 여기 뻘에서는 조개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꽃게 해수욕장입니다. 6월달부터 보통 9월달까지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좋아요. 와, 마지막인데 이제 박하지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진짜 꽃게 사이즈고요. 여기 되게 신기한 약간 희귀 생명체. 진짜 희귀 생명체 진짜 잡았어요. 나와 있어. 아, 또 만졌어. 맨날
잠깐 좀 하고 올게. 진짜 희귀 생명체예요 이거. 뭐 머리 눈도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보면. 자 이것 좀 형. 야. 어 튀겨 먹으면 맛있어. 진짜 희귀 생명체예요. 살아있네. 와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낙지입니다 낙지. 아 이건 좀 작은 거고요. 이 문어 같은 낙지가 있어요. 이야. 야 진짜 크다. 아 얘가 큰 거구나. 와. 얘 아니에요? 얘 머리 제일 큰데 얘가? 누가 크지? 얘인가? 예, 걘 거 같은데. 방금 그게 내가. 얘 다 커 그냥. 씨알이 커. 와 그다음에 이제 해삼도 잡고 백합인지 뭔지 이제 조개 종류도 좀 잡았고요. 개 종류도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헤로질의 이제 매력인 것 같아요.